음악은 처음에 카페에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. 카페에서 썼었고 그 카페 창이 크게 있었는데 그 창에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. 되게 가까이서. 그래서 그 나무 보고 생각나서 썼던 곡이고, 네, 들으시면서 혹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,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나무 그늘 제자 잡고 네, 편하게 들어주셨습니다. 같이 오늘같이
지금.